어서오세요. 타이거 ETF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더위를 확 날려줄 메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문은 똑똑한 AI 바리스타가 도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카페입니다. 당신의 취향을 알려주세요. 요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하반기에 더욱 기대되는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자라면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 없겠죠. 올해 초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고성능 AI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입니다. 준비물은 제가 소개할게요. 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등 고성능 AI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건 대부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세계적인 미국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지수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까지 골고루 투자하니까. 자, 이제 음료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달달한 레몬청과 상큼한 레몬 농축액을 함께 넣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가죠. AI 기술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IDM 1위 기업인 인텔, 통신칩 대표 기업인 브로드컴과 퀄컴, 아날로그 반도체 대표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미국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지만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해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자, 주문하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나왔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상큼하게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메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를 꼭 기억해주세요. 아, 참! 또 한 가지!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매력적인 메뉴로 찾아뵐게요. 취향저격 타이거 ETF 카페 꼭 기억해주세요. 안녕!